응? 이 사람이 근데 아, 기운 팔팔한 사람한테 맨날 포약은. 당신이 건강해 제가 있죠. 당신 아프면 난 어쩌라고. 응? 뭐야? 이 못난 엄마 용서해줘.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희 아빠랑 헤어지고 이것저것 다녀왔지만 솔직히 이제 지쳤어. 엄마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구나. 너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뭐야 엄마 이해할 수 있겠어? 불쌍한 새끼. 나 아저씨 중간고사를 못 뵙기로네? 나 같은 녀석은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! 야, 왜 그랬어? 내신은 어떡하려고? 신경 쓰지 마.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. 임마, 너 왜 그래? 나 상관 말고 너희들 일이면 뭐야? 네가 맘 잡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대견하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랬니? 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. 집안 사정도. 가보겠습니다. 손모. 죄송합니다. 얘기 좀 해야겠어. 사람 귀찮게 하지 마.
나가서 얘기해. 좋아. 집에 가 있어. 이따 전화할게. 이봐, 이 답답한 친구야.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적당히 주물러서 받아와. 내 돈 떼먹는 놈이 딱 저리 들어봤어? 족쳐, 족치라고. 이봐, 달러빚이라도 내서 가져오게 하란 말이야. 하긴 장사 하루 이틀에. 에이씨. 아, 넌 왔으면 인사도 못하냐? 왔니? 그냥 놔둬. 아니, 당신 자꾸 그러니까 애가 점점 더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?